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? 진짜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. 와,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고 소름이 돋는데, 일단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을 이야기를 할게요. 사실 이 영상이 아마 일요일날 올라갈 것 같은데, 보통 일요일날은 제가 영상을 안 올리고 웬만하면 쉽니다. 근데 지금 7월 마지막 주에 핫한 뮤직비디오들이 각 나라별로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, 어쨌든 저는 최대한 8월을 넘기지 않고 반응 영상들을 다 올릴 수 있으면 올릴 생각이에요. 아마 일요일도 쉬지 않고 편집 작업을 해서 올릴 것 같은데, 비타미르의 곡 중에 제가 반응 영상으로 남겨뒀던,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의 곡 중에 역대급 비트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와, 이거는 거의 그냥 맙디비 온 줄 알았어요. 비타미르와 빅지가 협업한 GG라는 뮤직비디오가 영상 촬영하기 1시간 전에 나왔어요. 1시간 전에. 근데 제가 이거 영상을 계속 돌려봤어요. 가사 모르죠.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, 이 뮤직비디오에는 제가 아까 맙딥을 얘기했잖아요. 왜 맙딥을 얘기했겠습니까? 맙딥이라는 90년대 뉴욕을 대표하는 랩 듀오를 아실 거예요. 힙합을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. 맙딥이 추구했던 음악은 굉장히 어둡고 염세적인, 진짜 뉴욕 퀸스 브릿지의 그 어두운 면을 잘 표현한 음악이었지만, 다른 한편으로 맙딥의 멤버인 해복이 프로듀싱하는 작법에는 재즈가 있었어요. 주로 해복은 재즈를 샘플링한 음악으로 어둡지만 굉장히 세련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맙딥의 음악을 또 다른 말로 저는 재즈라고 생각하거든요. 바로 이 재즈가 비타미르와 빅지에 협업한 GG라는 이 곡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모르겠어, 내가 내 취향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그냥 저는 이 비트가 너무 전율적이라서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. 역대급으로 제일 좋았어요. 게다가 저는 이분이 시카고에서 활동하는 몽골 힙합 아티스트로 알고 있는데,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이분은 항상 보면 후드 같은 곳에서 촬영을 많이 하더라고요. 소위 뭐 이제 게토라고 불리는 곳. 거기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무드가 있잖아요. 바이브가 있잖아. 거기에 빅지까지 촬영을, 그런 곳에서 촬영을 같이 하니까, 야 이거는 뭐 2024년 맙딥의 재림인가? 뭐 약간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둘의 케미스트리가 너무 멋있었고, 그런 거 있잖아요, 몽골 본토를 대표하는 래퍼인 빅지와 미국에서 몽골인으로 살아가지만 몽골인 아메리칸이라는 두 가지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, 국제적인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힙합 아티스트가 이렇게 협업을 하니까 진짜 흥미로운 곡이 나온 것 같아요. 와, 제가 뭐라고 막 칭찬을 하고 싶은데 말도 조리 있게 안 나와. 그만큼 저는 이 곡이 굉장히 꽂혔다는 말입니다. 예, 지금부터 빅타미르와 빅지의 GG라는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시청하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와, 야 이건 재즈인데? 와, 그 전주 있잖아요, 피아노 소리, 낮게 깔리는 피아노 소리. 와, 저는 이거 듣고 모발이 곤두서는 느낌이었어. 야, 오, 사실 비트의 질감도 막 정제되지 않고 날것의 느낌이 나요. 근데 괜찮아. 90년대 뉴욕의 어떤 힙합 사운드는 이런 맛이 있었으니까.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2024년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. 야, 근데 특유의 그 몽골리안 플로우로 또 뱉으니까 바이브가 또 색다른 거야. 어, 야, 여러분들은 이 곡을 붐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또 다른 말로 보면 이거는 전 재즈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재즈야.
게다가 나이트 타임에 이렇게 바깥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으니까 그 바이브가 더하지. 오. 은근히 뭔가 날것의 느낌도 나면서도 멜로디에서 주는 바이브가 상당히 세련됐어요. 그래서 자꾸 제가 재즈 재즈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. 그리고 이분이 항상 뮤직비디오 찍을 때 보면 아웃핏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막 한껏 꾸미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많이 보여주니까 후드 느낌이 많이 나는 거지. 야, 심지어 빅지는 후브 저지 입었어. 와, 저는 이거 내 눈을 의심했어요. 후브 우리가 아직 있구나. 하지만 또 그래도 그럴 것이 요즘에 릴리아티도 빈티지 막 후브 이런 거 입잖아요. 그래서 좀 되게 신선하게 봤어. 야, 후드 바이브도 느껴지면서 되게 세련됐어. 야, 아니 어떻게 빅지의 플로우도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? 붐뱁 같은 음악을 꽤나 만드는 아티스트라는 건 알았지만 사실 전 빅지의 랩 스타일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서던 랩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. 뭐 가령 예를 들면 킬러 마이크 같은 래퍼들의 플로우 같은 게 느껴지는 거지 저는. 근데 이렇게 어둡고 재즈한 비트에도 상당히 잘 어울려요 플로우가. 야, 와, 와, 비트 뭐 이래? 비트메이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, 진짜 대박이었어. 2024년에 나오는 여러 힙합들 중에 재즈가 느껴지는 힙합을 듣는 게 처음이자 왜 나즈의 일메릭이나 맙딥 같은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에 왜 다큐멘터리 보면 다들 왜 재즈가 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재즈가 있으니까 더 분위기가 사는 거야. 그 음악적으로 깊은 맛이라는 게 있는 거지. 와, 저는 진짜 놀라고 갑니다. 그리고 언제나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몽골리안 랩 플로우에 대한 좀 신비로움이 있어요. 영어 랩, 일본어 랩, 뭐 태국어 랩, 캄보디아의 크메르어 랩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루고 듣고 살아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몽골 랩이 가진 그 특유의 바이브가 있거든요. 전 그게 이런 재즈한 비트에 좀 독특한 무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. 다른 뭐 영어 랩이나 이런 언어를 쓰는 래퍼들과는 달리 가사는 못 알아듣지만 되게 소울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가사를 몰라도 되게 그 바이브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뭔가가 있다.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역대급이었고요. 와, 그냥 이 둘 자체의 존재감이 그냥 맙딥 같았어. 비타미르가 해벅이면 빅지가 프로디지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어, 소름 돋아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